지금은 썰 풀기 시간입니다. 그거 요새 많이 말 나오는데 가본다라고 항상 해서 졸려는 뭔가 그 공주님이 졸릴 때 아이 졸려 공주님이 졸릴 때 아 졸려 가본다가 더 이상해. 뭐 타자화시켜야 되는 거 혜윤이 잠온다 이런 느낌. 잠이 이렇게 가고 있는 어. 저는 원래 졸려 이렇게 쓰거든요. 애들이 으 이러면서 약간 오글거리는 거. 으 이러면서 니가 잠온다 해봐. 잠온다 그런 적 있어요. 대구 터미널에서 인천이요 네 글자 했다가 다 쳐다봤어요. 진짜로. 그럼 뭐라고 해? 인천이요. 여기서도 사투리 쓰면 저번에 친구랑 손잡고 여자애인데 엄마 아빠 너무 과하게 어. 갑자기 여자애예요. 대구가 TK라고 하면서 네. 정치색 때문에 편견이나 오해가 많을 텐데 어르신 분들이 우리 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우리 팀이다. 저희 세대는 좀 아니다 싶어서 빠르게 생각하는 애들도 많은데. 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주머니 분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그런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옛날과는 좀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전라도랑 지역 감정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들어왔거든요. 신경 안 써요, 그냥. 전라도 사투리는 어때요? 웃겨요. 제가 저희 친구 중에 아 이거 재밌어요. 웃겨? 근데 걔는 웃겨요. 친구 중에 목포에서 온 친구가 있는데 야 니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걔 하는 말이 나 목포. 이거 아니에요? 잠만 보여. 나 목포. 성대고 부르면 어떤 생각 들어요? 남자인 친구들이 교회가 하는데 이 자식이? 아 저희 제가 경북대학교 사는데 문답에는 코인 노래방이 한 곡에 100원이 있거든요. 진짜? 대박. 진짜 여기 보니까 두 곡에 500원인 거예요. 아, 그거 이제 너무 있어요. 우리는 밑에서 동전 노래방이라고 하고요. 아 맞아 맞아. 동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선 코노라고. 얼마 전에 머리 자랐는데 광고통원이라는 아 너무 비싸다면서 친구랑 같이 나가니 얼마 해드릴까? 만원이요 해주셨어요 진짜. 만원이요? 그럼 서울 이제 올라오셨잖아요. 이제 표준어로 쓰실 생각 있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귀엽다 알아볼까? 귀여운 거 안 해. 귀여운 거 안 해. 옛날에는 놀림 그런 거 엄청 많이 받았는데 요즘엔 오히려 매력 있다고 가지고 혹시 바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